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2학기 12단원에 나오는 They are $3. 그것들은 $3입니다.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격을 묻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YBM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 much? 가격을 물을 때 이렇게 How much? 이렇게 가격을 물을 수 있죠. How much are these rocks? These는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이라는 뜻이죠. Rocks는 rock은 돌이에요, 돌. 본문 내용 중에서 박물관에 갔다가 이제 박물관에서 파는 기념을 할 수 있는 이쁜 돌들이 있는데 그 돌, 조그만 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se rocks. 이 돌들은 how much?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these 붙인 다음에 뒤에 명사를 붙이면 되겠죠. How much are these rocks? 이 돌들은 얼마인가요? They are $3. 3달러입니다. 그것들은 $3 달러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내가 착용해 보고 싶을 때 May I? 이렇게 시작해서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try on? 착용해도 may I 될까요? This band. 여기서 밴드는 손에 찰 수 있는 팔찌를 이야기해요. 이 밴드를, 이 팔찌를 may I try on? 차볼 수 있나요? 착용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표현. May I try on this band? 이 팔찌를 해봐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딱 해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이거 착용하니까 이런 뜻이죠.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죠? How do I look? 어때? 이렇게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어때 보이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단어를 볼게요. Band, 팔찌. Band, cup, gift, 선물, gift, orange, rock, 돌, rock, sale, 판매, sale, ticket, 표, ticket, turn, 돌다 또는 무엇무엇으로 변하다 이런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turn, buy, 사다, buy, pretty, 예쁜, pretty, pretty 해도 괜찮습니다. pretty 또는 pretty. these, 이것들 여러 개 있을 때 these put 뭇뭇에 무엇무엇을 넣다 또는 물건을 놓다. 근데 여기서 put은 어떤 물건에 이제 이름을 새기거나 할 때 이 pu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put 어디 어디에 무엇을 넣다. try on 착용해 보다. try on small 작은 small take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할 때 take를 쓰죠. stand 가판대 물건을 팔 때 어떤 판 위에 올려놓죠. 그 판을
바로 stand라고 해요. stand, 서 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stand, 서 있다. 또는 여기서는 가판대. 자, 어떤 대화 내용을 하는지 볼게요. 여기에서는 Dave, 아빠, 그리고 표를 파는 점원. 그래서 여기는 박물관에 갔는데 데이브가 표를 자기가 직접 사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Dad, 아빠, I can buy. 저 살 수 있어요. The tickets. 티켓을, 표를. I can buy the tickets. 나 표 살 수 있어요.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씩 웃으면서 오케이 한번 사보렴 하고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브가 가서 Hello, 안녕하세요. How much is a ticket? 티켓이 얼마인가요? How much is a ticket? 표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표 파는 점원이 is $6. 6달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It's $6. Okay, 알겠어요. 4 tickets, please. 표 4, 4장. 표 4장 주세요. 4 tickets, please. 4장 부탁합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제 점원이 이야기하죠.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브가 직접 표를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and listen. Dad, I can buy the tickets. Wait here. Okay. Hello? How much is a ticket? It's $6. Okay. 4 tickets, please. Here you are. Have a nice day.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티켓을 샀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ook and listen. Dad, I can buy the tickets. Wait here. Okay. Hello? How much is a ticket? It's $6. Okay. 4 tickets, please. Here you are. Have a nice day.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여긴 데이브가 티켓을 사는 장면이었고 여기에서는 린, 그리고 주원이, 그리고 점원, 뭐 파는 판매원이죠. 그리고 예나, 친구들이 쇼핑몰에 가서 여러 가지를 구경하다가 이제 저 팔찌를 사볼까?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린이 Look! 봐봐! You can put your name. 너, your name. 너의 이름을 can put.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이름을 새길 수 있다는 뜻이죠. You can put your name.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원이가 cool. 야, 멋지다. May I try on? 착용해봐도 될까요? May I try on this band? 이 팔찌를. 이 팔찌 차봐도 돼요? 하니까 점원이 sure,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나가 It's pretty. 야, 이쁘다. How much are these? 이것들은 are these? 이것들은 how much? 얼마인가요? 라고 이제 점원에게 물어보니까 점원이 They are 붙여서 They are 3,000 won. 1,000은 천 단위죠. 천. 그러니까 앞에 3가 붙었으니까 3,000 won. 그것들은 3,000원이에요 라고 점원이 가격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주원이가 Put our names here. 여기에 Put our names.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Please.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끝에 Please를 붙였죠. Put our names here, please. 우리 이름을 여기 새겨주세요. 하니까 예나가 Now, 자, Let's try on this band. 이 팔찌를 Let's try on 착용해보자 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똑같이 이제
본인들의 이름을 새겨서 함께 착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친구들의 내용을,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and say. Look, you can put your name. Cool. May I try on this band? Sure. It's pretty. How much are these? They're 3,000 won. Put our names here, please. Now, let's try on this band. 여기 우리 이름을 새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 이거 차볼까?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다시 한번. Listen and say. Look, you can put your name. Cool. May I try on this band? Sure. It's pretty. How much are these? They're 3,000 won. Put our names here, please. Now, let's try on this band. 자, 이 팔찌를 차보자 라고 해서 서로 이름을 새긴 같은 팔찌를 착용을 하고 또 쇼핑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자, wrap up. 자, 묻고 답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How much are these tickets? 이 티켓들은 how much, 얼마인가요? They are $15. 15달러입니다. How much is this rock? 이 돌은 how much, 얼마인가요? It's $1. 1달러입니다. How much are these pants? 이 바지는 how much, 얼마인가요? They are $17. 17달러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묻고 답하는 내용들. 자, 두 번 연속 들어보겠습니다. Wrap up one. Number one. How much are these tickets? They're $15. Number two. How much is this rock? It's $1. Number three. How much are these pants? They're $17. 자, 여기 these ticket 했는데 여기 티켓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tickets. 이 티켓들은 할 때 이 끝에 S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much are these tickets? Wrap up one. Number one. How much are these tickets? They're $15. 15달러. Number two. How much is this rock? It's $1. 1달러. Number three. How much are these pants? They're $17. 17달러입니다. 가격을 묻고 답하는 것을 연습을 했고요. 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May I try on? 착용해봐도 될까요? This jacket. 이 자켓을. 자켓 입어봐도 돼요? Sure. Sure. 물론이죠. 물론이죠. Oh, this is cute. 오, 귀엽다요. 귀엽네요. Oh, this is cute. How much is this jacket? 이 자켓은 얼마인가요? It's $11. 11달러입니다. 2절에서는 May I try on this pants? 이 바지를 May I try on 입어봐도 될까요? Sure, sure. 물론이죠, 물론이죠. Oh, these are nice. 오, 이거 멋진데요? How much are these pants? 이 바지는 how much, 얼마인가요? They are 8,000 won. 8,000 won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묻고 답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y I try on this jacket? May I try on this jacket? Sure, sure. Oh, this is cute. How much is this jacket? It's $11. 11달러. 자, 2절. May I try on this pants? May I try on these pants?
Sure, sure. Oh, these are nice. How much are these pants? They're 8,000 won. 8,000 won. 다시 한번 1절부터. Let's sing. May I try on this jacket? 자켓을 입어봐도 될까요? May I try on this jacket? Sure, sure. Oh, this is cute. How much is this jacket? It's $11. 2절. 입어봐도 될까요? 이 바지를. May I try on these pants? Sure, sure. Oh, these are nice. How much are these pants? They're 8,000 won. 그것은 8,000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노래가 마무리되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ow much are these rocks? 이 돌들은 How much? 얼마인가요? They are $3. 3달러입니다. May I try on this band? 이 팔찌를 해봐도 되나요? 그리고 이 팔찌를 해본 다음에 나 어때?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단어, band, 팔찌, band,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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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t, 선물, gift, orange, 오렌지, orange, rock, 돌, rock, sale, 판매, sale, ticket, 표, ticket, turn, 돌다 또는 뭐뭐로 변하다, turn, buy, 사다, buy, pretty, 예쁜, pretty, this, these, 이것들, these, put, 넣다, put, try on, 착용해보다, 입어보다, try on, small, 작은, small, take, 사진을 찍다, take, stand, 갑판대, stand. 자, 지금까지 소스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